손끝으로 만나는 뉴스 세상 터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. 최근 경기도 부천의 한 콜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난 3월 대규모 감염이 발생했던 신도림동 콜센터의 악몽을 떠올리신 분들 많으셨죠? 부천 콜센터에서는 지난 26일 직원 한 명이 이렇게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 직원 1,989명이 진단 검사를 받았는데요. 다행히도 어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2,000명 가까운 직원들이 한 명도 감염되지 않은 건데요. 비결은 이겁니다. 해당 사무실로 한번 가볼까요? 콜센터 사무실은 여느 콜센터처럼 가림막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. 그 위로 투명한 아크릴판을 덧대서 침방울이 튀지 않도록 했습니다. 또 직원들은요, 가능한 옆자리를 비워두고 띄엄띄엄 앉았고 고객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에는 마스크도 꼭 썼다고 합니다. 출입증 목걸이에 본인의 사무실 층수를 적어두고 다른 층으로는 이동을 하지 않았고요. 또 층별로 엘리베이터도 따로따로 탔다고 합니다.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도 대응을 잘했습니다. 지난달 25일 오후 의심 증상을 느낀 뒤에 즉시 회사에 알리고 신속하게 진단 검사를 받았고요. 또 그 외에 평상시에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켰다는데요. 결국 양쪽 모두의 철저한 노력으로 대규모 집단 감염에 취약한 이 콜센터에서 추가 확진 0명의 기록을 만들어낸 겁니다. 정말 잘하셨습니다. 대신에 아직 박수는 치지 않겠습니다. 모든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방심 또한에서는 안 되니까요. 세상터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. 코로나19 때문에 울상인 곳 참 많죠.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영화관인데요. 올해 4월 기준 극장 관객 수가 약 97만 명입니다. 지난해 4월에 비하면 무려 92%나 급감했습니다. 매출액도 지난해 1,132억 원에서 75억 원으로 확 줄었습니다. 관객들은 시큰둥합니다. 지하철이나 버스 타는 것도 꺼려지긴 한데 굳이 영화관을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한량 시인작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보러 가겠다고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세심하게 방역활동을 합니다. 극장과 관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슬기로운 영화 관람으로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. 극장에서 다시 봄.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. 이번 달 1일부터 3주 동안 이 목금토일 상영하는 영화를 편당 6,000원 깎아주는 할인권 행사를 시작한 겁니다.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 행사가 발표된 지난달 28일에 방역당국은 수도권에 한해 강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을 발표했습니다. 최근 급증한 수도권 집단 감염 때문인데요. 한국영상자료원도 이 영화관과 영화박물관 등의 운영 중단을 긴급 공지했습니다. 똑같은 문체부 산하 기관인데 이쪽에서는 영화관 문을 닫고 또 다른 쪽에서는 영화 할인 행사를 여는 어색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. 영화를 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관객들은 헷갈립니다. 이런 시국에 영화를 많이 보라면서 또 무작정 권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. 다만 이 시점에 다시 활개를 편 코로나19가 영화 업계로서는 야속할 따름입니다. 세상터치였습니다.